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중국 상황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지금 우리 시장을 예측할 수도 있고, 혹은 더 중국 투자하신 분들은 당연히 더 잘 아셔야 되는 거고요. 중국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서 저희에게 전해주실 KB증권의 박수현 수석연구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아. 언제 또 이렇게 보셨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잖아요, 제가. KB증권의 박수현 연구원님 말고 네. 또 중국 잘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잘 계시죠? 네, 강효주 연구원이라고 저랑 연구원님. 같이 네. 네. 일하고 있습니다. 아, 실력자, 실력자 정말. 한마디 한마디 네. 신중하게 하시고요. 자, 우리 왜? 박수현 수석 연구원님. 아, 오늘 그래서 저희에게 들려주실 이야기가 어떤 겁니까? 아까 초입부에도 말씀 주셨지만은 네. 중국이 사실 최근 한 달 반 정도 9%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꽤 많이 받았고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고, 도대체 이유가 뭐냐. 네. 뭐 다들 부양한다고 하는데 제가 뒤에 양회도 말씀드리겠지만 양회에서 부양의 부자도 볼 수 없었다. 부양의 의지가 전혀 없다. 네, 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 네.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가 최근에 중국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영향. 여기서 당연히 중국이 자유로울 수가 없었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양회. 여기서는 제가 디레버리징 얘기를 좀 드릴 건데 네. 조금 예고를 드리자면 아, 중국은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좀 계획이 있었다.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중 간에 또 조금 투닥거림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효과를 좀 많이 낳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서 네.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느꼈던 건 10인데 좀 자세히 보니까 아, 10 정도는 아니고 한 5 정도의 위험이네. 혹은 이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네. 뭐 요 정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금리, 그다음에 양회에 대한 실망감, 그다음에 미중 갈등. 네. 요거가 이제 세 가지 우려되는 부분인데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브레이크다운 해 주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금리부터. 금리는 사실 요즘 이제 워낙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갖고 그렇죠. 짧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짧게 한 말씀 드리면 네. 사실 미국은 금리가 빠르게 올라갔는데 중국은 국채 금리가 거의 스테이블했어요. 그냥 플랫한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간 금리 차가 당연히 이렇게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 예. 중국은 그대로였고 미국 금리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미중 금리 차가 지난해 11월 달에 거의 한 지난해 한 11월 달에 250bp 네. 정도였는데 요게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축소해서 한 160bp 정도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축소하는 폭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었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은 속도가 빨라지는 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싫어하거든요. 그거에서 굉장히 좀 놀란 부분이 있었다. 근데 이거를 2016년부터 평균을 쭉 이렇게 때려서 보면은 거의 한 120bp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평균치로 봤을 때는 네. 아직 룸은 좀 있지만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시장이 놀랐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단은 중국이 물가도 사실은 빨리 올랐던 거는 맞아요. CPI는 아직 마이너스인데 PPI는 플러스로 돌아섰고 중국이 주요국들 중에서 이제 코로나에 가장 빨리 벗어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물가가 빨리 올라가면 금리 올리는 수순은 미국도 이제 올릴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뒤에 부동산 쪽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중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연간으로 보면은 상반기에는 물론 기저가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로스가 높겠지만은 점점 내려가는 속도는 오히려 더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빠를 거예요. 회복이 빨랐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을까? 그런 필요성들을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연간으로 중국 정부는 바라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준금리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고 있어요. 금리가 뭐 낮아지는 건 아니고 올릴 가능성이 낮아진다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걸 더 내리진 않겠지만 내리진 지금은 않고? 시장이 올릴 수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일부는 있었어요. 네. 미국을 바라보고 그런데 중국은 그 가능성은 저는 크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중국 안에서의 긴축 가능성은 적은데 네. 미국이 계속 올라가 금리가 올라가면 중국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뭔가요? 그거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중 간 금리차가 사실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 네. 중국에 있는 자금들이 이제 캐리 수요라고 하는데 외국, 다른 나라로 가겠죠. 외국계 자금이 네. 아니면 뭐 그 중국의 내부 자금도 네. 그래서 최근에 물론 뭐 미국 자체적인 이슈가 있었지만 아까 뭐 다른 쪽 그 유로도 말씀 주셨지만은 박재현 차장님이 예. 최근에는 달러가 좀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유아나가 좀 약해졌어요. 유아나가 원래 6.5 유안 정도 춘절 직전에 보이다가 예. 최근에는 6.46 요 정도 레벨로 내려왔거든요. 절하가 됐죠. 예. 그래서 사실 지난해부터 보였던 흐름이랑 좀 다른 흐름을 보였던 것도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여기 이제 금리 영향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당국은 원하는 환율의 방향이 혹시 어떤 쪽이에요? 중국은 사실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가 쌍순환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쌍순환을 하려면 내수로 경기 안정화시키고 수출을 잘하고 이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또 큰 카테고리가 금융시장 개방해서 예. 외국계 자본이 중국에 들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목표죠. 예. 네, 그러려면 사실 환은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야 조금씩 됩니다. 조금씩 강세가 돼야 되니 네. 중국에서 외국계 자금이든 빠져나가는 게 그 목표와는 일치하지 않는군요. 네. 그렇다면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네요. 그걸 막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데 역으로 최근에는 좀 혜택을 더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혜택? 그러니까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 네. 가지 사실은 이런 벽들을 설치했었는데 허들을 좀 제거해 준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치워주고 네. 그다음에 들어왔을 때 혜택을 좀 세제 혜택 같은 것도 좀 줄 수 있다든지 그리고 자금이 사실 중국이 가장 민감했던 건 들어가는 건 되는데 나가는 게 안 되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이런 거를 조금씩 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높이는 방향 말고 네. 다른 방법으로 외국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걸로 좀 추진을 할 거다. 네. 좋습니다. 덜 빠져나가게. 네. 빠져나가는 것도 줄어들고 중국 자체의 긴축도 뭐 그럴 가능성이 적으면 네. 금융시장이 긴장하는 이유는 사라질 것이다. 네. 그렇게까지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기준금리를 사실 올리는 게 굉장히 크리티컬할 수 있는 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차트 좀 부탁을 드리면 네. 중국이 지방정부가 사실 지금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뭐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네, 네.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채권 만기를 많이 롤오버를 시켜줬어요. 올해로. 그래서 지난해 부담이 올해로 넘어온 거죠. 또 코로나 영향이 전혀 없었던 2019년을 보면 평균으로 월간 만기 도래 금액이 한 1,100억 위안 정도가 돼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8월, 9월까지도 거의 2배가량, 2배 이상을 넘는 자금이 만기 도래 물량이 돌아와요. 그런데 여기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지방정부의 사실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죠. 왜 빚이 갑자기 이렇게 늘었어요? 최근 1, 2년 사이에 빚의 양이?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 상환하지 못했던 금액들이 많이 올해로 이제 올린 거가 네. 영향이 있었고요. 매년 상환하고 차환 발행하고 했었던 네. 건데 네. 상환도 안 하고 못했던 거죠. 차환 발행도 안 하고 네. 그래서 이게 그렇군요. 올해로 부담이 대거 예. 옮겨왔기 때문에 올해 경기가 좋겠지만은 그래도 사실 이 금액은 좀 부담이 된다. 네. 그래서 금리를 사실 올릴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긴축에 대한 우려는 미국 금리 전반적으로 뭐 물가 이런 거랑 같이 연동해서 네, 보시는데 네, 네, 네. 그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금리를 못 올리는군요. 어떻게 보면. 네,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나 상황입니다. 다 그렇죠. 요즘에 네, 네. 미국도 비슷한 이유일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양회 쪽으로 가볼까요? 네. 네, 양회는 제가 아까 중국 정부가 계획이 있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중국 정부가
사실 되게 희한한 숫자를 얘기했습니다.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양회에서 얘기해 줬는데 6%를 얘기했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얘기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뭐 말 안 한 이만 못한 숫자를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은 지난해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올해 아무것도 안 해도 거의 한 8에서 9%는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미니멈 네. 6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6 이상? 6 이상인데 네. 사실은 이 숫자에 대한 사실 사람들의 이 뭐랄까 그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6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브레이크 거죠? 걸려는 건가?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방향성을 제시했다. 리커찬 총리는 우리가 성장은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기는 했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리커찬 총리가 전인대 개막하는 날 그날 딱 1시간 정도 A4용지 30페이지 되는 거를 쭉 읽습니다. 개막회 날. 그게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인 건데. A4용지 30장이요? 네. 30장 정도 되는 분량. 근데 물론 글씨가 폰트가 좀 크기는 커요. 아, 그래요? 네. 총리가 읽는 거예요? 네. 총리가 쭉 읽습니다. 한 시간 네. 내내 그러니까 총리도 있습니다. 총리도 힘든 거야. 그러니까. 왜요? 아니 30장을 한 자리에서 읽으려 봐요. 힘들어. 아니, 그 돈 받으면 할 만하죠. 뭘 그 정도 해줘야지. 총리인데. 그런가? 네.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쭉 읽는데 네. 여기서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6%가 의미하는 바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양이 아니고 안정으로 가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이 안정이 사실은 아 그럼 뭐 안 할 건가? 그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두 가지 안정을 강조를 했어요. 네. 첫 번째로는 고용, 두 번째로는 부채. 근데 이 부채 안정이라는 게 그래서 부채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익숙한 단어인 디레버리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채를 이제 줄이는 사이클로 갈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하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양회라는 게 네. 중앙정부 이제 베이징에서 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다 모아가지고 중앙정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거니까. 지방정부 너는 이렇게 해라고 네.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줄 때 올해는 크게 뭔가 부양하고 뭐 무리하지 말고 내실을 다지고 이런 것들을 안정화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부채 안정, 디레버리징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제가 준비한 다음 차트 좀 부탁을 드리면 다음 차트입니다. 네. 중국의 비금융기업 GDP, 비금융기업이 GDP에 차지하는 부채 비중이에요. 예. 이거를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이 이때 기억하시겠지만 4조 위안 패키지에서 부채가 쭉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게 불리고 불려져서 줄이지 못하고 쭉 가다가 사실 이 문제, 공급과잉 이슈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17년도에 디레버리징을 해서 조금 줄어들었어요. 보시다시피. 예. 그러다가 무역 분쟁 터지고 코로나 터지면서 다시 올라갔네요. 네, 수직 상승을 해서 이게 거의 10%포인트 이상 코로나 기간에 올랐어요. 그래서 부채를 사실 줄여야 되는 사이클에 와 있는 거는 맞는 거고. 네. 그리고 또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중국 그림자 금융이라고 이것도 뭐 위험한 뇌관이다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림자 금융? 네. 이게 은행이 아닌 다른 쪽에서의 이제 자금을 조달받은 거라고 섀도우 파이낸스.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쪽도 보면 이게 순증을 제가 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 줄어나는 걸 합쳐서. 근데 순증이 아직까지 마이너스 구간에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보면은 마이너스 폭을 되게 많이 줄여가고 있죠. 올해는 이게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들이 있어 보여요. 작년보다 더 많다? 그림자 그러니까 금융에. 원래는 줄어드는 속도가 약화되는 거였는데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그림자 금융으로 나간 대출 잔액이. 그렇죠. 잔액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좀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중국 정부가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 이걸 두고 보는 게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좀 아프고 시장이 좀 흔들리더라도 이거를 견뎌내고 사실 부채를 깎아내야 아시겠지만 어떠한 다중에 어떤 충격이 왔을 때 내 네. 몸이 더 단단하게 그걸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해내는 게 중국의 경쟁력이죠. 그렇죠. 일당 독재의 장점이죠. 그렇죠. 이걸 할 수 있는 그 우리 같았으면 못해 야당이 공격한다고 하고 선거가 내년이고 그래서 그렇죠. 네. 쉽지 않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뼈와 살을 깎아내야 되는 고통이 있는 거라 네. 쉽지 않은 건데 중국은 이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불안한 거죠. 뭐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어떤 강도로 하겠다는 거지? 지금 너도 나도 다른 나라들은 부양을 하는데 네. 중국은 부채를 줄인다네?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도 좀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의지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양회가 11일 날 폐막을 하고 네. 15일 날 국무원 상무회의라는 걸 했어요. 여기 이제 리코창 총리가 주재를 한 회의인데 여기서는 명확하게 그냥 디레버리징 단어를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목적이 있고 이거를 안정화하는 게 가장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은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안주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네.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네. 근데 사실 중국을 바라볼 때 부채 문제가 항상 발목을 잡았던 거거든요. 여기서 좀 자유로워지고 이게 만약에 정말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사실 경기가 올라가는 모멘텀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 오히려 좀 더 빠르게 몸이 가벼워지니까 갈 수 있는 동력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걸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진행될까요? 즉 부채 양 자체를 줄인다기보다는 목표가 네. 그 궁극적으로는 그 이른바 경쟁력 없는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하겠다 네. 그런 얘기죠. 네, 이게 2017년이랑 조금 비슷한데 네. 뒤에 제가 주식 쪽 하면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식도 좀 그때랑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디레버리징을 했었어요. 예. 2017년에도 그래서 그때 공급과잉 산업인 철강, 석탄, 화학, 뭐 조선유리 이런 거 사실 통폐합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다른 로직이지만 유사하게 하고 있긴 한데 네. 지금은 저탄소 발전 때문에 이쪽에 탄소 배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급과잉보다는 이쪽을 이제 메가 트렌드로 줄여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감산을 하고 있어요. 철강 같은 경우에는 기사도 보셨겠지만 지난주에 당산시라고 하는 네. 중국에서 철강 생산이 한 15% 정도 차지하는 지역에서 감산에 30%에서 50% 정도 하겠다라고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그거는 환경, 기후변화 대응 때문에. 제철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탄소 배출하는 데서 기여가 가장 큰 게 발전 쪽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철강 쪽도 사실 이런 쪽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강을 안 만들면 경제 괜찮아요? 잘 돌아가요? 수요가 있으니까 만들었을 텐데 아닌가요? 그런데 공급 과잉이었던 건 맞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네. 근데 이거를 처리를 단칼에 하지 못하는 건 아무래도 고용 때문에 네.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하기는 어려웠던 거고 예. 점진적으로 하고 싶었으나 하려고 하니까 무역 분쟁이 터졌고 하려고 하니까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예. 지금 이제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구조조정하면서 전체적인 그 부실의 규모를 조금 줄인다. 네. 네. 그리고 금리를 사실상 2017년에는 올리면서 예. 구조조정도 하고 디레버리징도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직 코로나 후유증이 남아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정부 부채 문제도 있고 해서 이 금리를 올리진 않을 것 같은데 기억하시겠지만 춘절 직전에도 사실 중국 단기 금리가 확 튀면서 시장의 조정을 좀 시작을 하는 고쯤이었는데. 예. 그때도 이제 유동성을 줄이면서 사실 시장에 좀 긴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을 줄이면서 사실상 좀 타이트닝을 해갈 가능성이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자금을 조금씩은 가져갈 것 같다. 네. 원래는 그러면 금리가 튀지 않아요? 단기 금리는 좀 튈 수 있죠. 시중 그렇겠죠. 금리. 네, 기준 금리는 건들지 않지만 이렇게 상황 파악을 해가면서 춘절 직전처럼 그런 현상이 상반기에 조금씩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디레버리징이라는 게 결국은 레버리지를 줄이라는 거고 네, 레버리지는 다른 말로는 대출이고 네. 대출을 줄이려면 만기 때 연장 안 해주거나 추가 대출 안 해주거나 그래야지 시중금리를 가끔씩 톡톡 튀기 한다고 그게 그 대출이 갚아지나요? 그렇진 않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죠. 우리가 무작정 돈을 풀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 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시장에 이제 사인을 워닝 사인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조금 더 속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또 우리 향후의 투자 전략 같은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뭐 그 다음에는 또 뭘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양회에서 사실은. 네. 뭐 부양 안 해서 좀 속상하다 이런 것도 사실은 있긴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디레버리징 이외에 네. 조금 그래도 아 이거는 괜찮았다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네. 일단은 중국이 특수채라는 걸 발행을 합니다. 지방 특수채. 특수채. 네. 네. 지방 특수채라고 하고 이게 중국어로는 쭈앙시앙짜이라고 하는데 이게 네. 전문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들어가는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이다. 네. 지방 정부한테 이제 조달해서 주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원래는 컨센이 3조 위안이었는데 3.65조 위안 정도를 승인해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 정부한테는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주는 거를 하겠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유동성을 막 풀어서 코로나 때처럼 막 뭔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조치는 하진 않겠지만은 네. 지방 정부는 힘들고 우리가 정확하게 찝어서 힘든 쪽은 그래도 좀 숨통을 트여줘야겠다. 아, 핀셋 지원을 좀 해주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 얘기를 하면서 네. 리커창 총리가 이걸 쭉 읽으면서 바로 연이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3.65조 위안은 발행하고 나면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넣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즉슨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자금이 많이 메말라 있었구나. 진짜 많이 홀딩이 되어 있었다. 네. 근데 사실은 인프라 투자가 단기로 고용을 일으키기도 쉽고 안정화시키기도 사실 좋은 수단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고용을 좀 정부가 안정화해야 되는 쪽은 돈을 넣어줘서 안정화를 시키고 큰 그림상은 디레버리지를 가져가겠다. 그래서 한 어느 하나가 이제 도미노처럼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살피면서 하겠다라고 지방 정부가 지방 정부 채권 발행하든가 은행에 돈 빌리겠죠. 그게 쉽지 않았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것도 사실은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정부가 연초부터 사실 자금줄을 조금씩 조우긴 했습니다. 지방 정부 채권도 가끔씩은 디폴트도 그렇죠, 시키고. 그랬죠. 네. 아, 근데 사실은 좀 부럽기도 하네요. 느낌 보니까. 여유가 있다는 거네 중국 당국이. 네 맞습니다. 뭐 그렇기도 한데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사실은 당국이 밝히는 방향은 실제하고는 180도 다른 게 일반적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 두려워 라고 하면 당국의 발표는 우리 올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치얼업을 시켜야 그나마 경기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경기가 너무 뜨거운 것 같아 라면 올해 안에 우리 좀 뭔가 저 긴축도 좀 하고 뭐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해야 그나마 좀 안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좀 매번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즉 중국이 양회에서 발표하는 게 와 우리 뭐 위대한 중화민족부터 시작해서 뭐 막 치얼업 하는 것 같으면 야 이 친구도 걱정 많은가 보네 경기 꺼질까 봐. 또 반대이면 또 반대로. 지금은 사실 시장이 좀 너무 다이렉트로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예. 지금 미국 금리에 대한 영향이 있었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중국 정부가 너무 톤다운돼서 얘기를 하니까 그걸 바로 그냥 직구로 받아들인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톤다운돼서 얘기했다는 거는 정부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네. 해석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여유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부채를 줄여서 올해는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발돋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져가는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라는 숫자가 처음 나오고서는 시장이 굉장히 좀 이거 좀 안 좋은 건가라고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네, 지금은 네. 조금 더 장기 성장에는 긍정적인 그림일 수 있다. 네, 네, 그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얘기를 했던 게 네.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중소기업들 지원 방안을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소기업 지원 방향? 지원 방안인데 네. 이게 보혜금융이라고 하는데 부호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편적으로 모두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해서 대기업들이 사실은 당연히 대출을 받고 자금 조달하기 더 유리한 조건이겠죠. 그렇겠죠? 재무 여건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여리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우리가 보살펴야 된다. 그래서 보혜금융이라는 걸 했는데 이게 대형 상업은행들이 사실은 국유기업이에요. 대주주가 재정부 뭐 이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한테 매년 30% 이상 너네 대출하는 걸 늘려서 그러니까 네. 30% 이상씩 YOY로 증가분을 늘려가지고 중소기업한테 대출해줘라고 얘기를 아예 지시를 해버립니다. 네. 이거를 사실은 2019년부터 했었고 지난해 강도가 조금 더 강했었는데 올해도 높은 레벨을 유지했어요. 30%로 유지해라고 정확히 숫자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사실 올해 양의 이제 부양의 기조가 없다라는 걸 시장의 사람들이 이해한 게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6이라는 숫자가 가장 강력했고 네. 두 번째는 숫자를 얘기 안 해준 게 너무 많았습니다. 과거 대비해서. 네. 그러니까 GDP 같은 경우도 향후 5년치는 또 제시를 안 해줬어요. 이번에는 이제 14차 5개년 계획도 같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5년치 얘기도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줬는데 사실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것들의 숫자를 명확하게 줬다. 그 말인 즉슨 이거는 정부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의 중소기업들 주식들이 좀 올해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실제로 네. 중국이 대형주 위주로 되어 있는 CSI 300이라는 지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301등부터 800등까지 네.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게 CSI 이제 500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네. 물론 CSI 500도 지금 플러스는 아니지만 네. 상대적으로는 이쪽이 낮습니다. 아, 좀 더 네. 낮다 이거죠? 네. 중소형주로 조금 매수세가 더 들어왔던 건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긴축은 걱정할 거 없다는 것 같고 네. 긴축은 네 저는 전환 가능성 크지 않은데 다만 산업 쪽은 좀 일부는 단기론 걱정이 됩니다. 어떤 산업이요? 재생에너지나 네, 재생에너지 쪽은 조금 단기론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이 단기는 이제 한 달 정도를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 이유는 이게 14차 5개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5년 계획을 같이 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11차 5개년, 그러니까 2006년부터 중국 정부가 한 번도 안 빠지고 5년 계획을 얘기할 때는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태양광 신규 설치량 얼마, 그다음에 풍력 신규 설치량 얼마 목표치를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를 해줬었어요. 근데 이번에 숫자를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중국도 글로벌 트렌드긴 했지만 재생에너지가 그 누구보다 주가가 핫했던 국가 중에 하나예요. 물론 어닝도 잘 나오긴 했었지만 멀티플도 정말 빠르게 달렸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이 멀티플을 정당화시킬 만한 숫자가 딱 나와줬어야 했는데 그 숫자가 안 나온 거죠. 그거 작년에는 발표 없었어요? 그동안 발표됐던 기존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5년치는 있었죠. 근데 이제 5년이 끝났으니까 앞으로 새로운 5년을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왜 말을 안 했을까? 그건?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되게 분분했는데 명확하게 지금은 아직은 나온 결론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그나마 기대하는 건 이제 담당 부처가 있으니까 33장 읽으면서 한 장 빼먹은 거 아니야? 제가 그걸 뽑아가지고 꼼꼼히 봤는데 없더라고요. 네. 문장이 다 연결됐어요?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일까 뭐 고민은 많이 되지만 일단은 시장에서는 상반기 중에는 발표를 할 거다. 각 담당 부처가 구체적인 내용을 더 디테일하게 발표할 거다라고 기대감은 있지만 네.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거마저 숫자 제시를 안 해주니까 사실상 재생에너지 거기에 기업들 대한 불안이 좀 있다. 네, 윤기실리콘 이런 기업 주가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았군요. 네. 네. 전기자동차 쪽도 좀 안 좋고 같이 좀 영향을 받았고 네. 그리고 그 5년 계획 때 원래 그 구매 보조금을 또 주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가전하향, 뭐 자동차하향 이런 거 이구안신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구매를 하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건데요. 농촌 대상으로 네. 예. 하는 거 예. 이것도 구체적인 예산안을 발표를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담당 부처가 상반기 중으로 할 거다. 그래서 요 두 개 정도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데 문제는 시장이 지금 네.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다. 그래서 조금 조정이 많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 시장 지금 진단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중 갈등 이쪽 이야기로 좀 넘어가야 되겠죠? 네. 네. 미중 갈등도 뭐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네. 뭐 19일, 20일에 알래스카에서 했는데 뭐 예상도 안 좋을 거라고 했지만 더 안 좋게 나왔죠. 결과가. 뭐 공동 성명도 없이 나왔는데 여기서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네. 네. 왜 만났어요? 일단은 고위급이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하자. 그동안에 대화를 너무 안 했었고 바이든 정부 들어오고 나서 한 번도 이렇게 대면으로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만나기 전에는 대충 서로 눈치 보고 뭐 싸울 것 같으면 안 만나고 그러지 않나요? 어른들끼리. 너무 싸우고 싶었나 봐.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렇죠.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거는 뭔가 중국이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런 걸 하지 않을까? 네. 어쨌든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는 거니까 네. 그 생각을 했는데 뭐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냥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고 오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는 요 회담 얼마 전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미중 반도체 협회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뭔가 좀 토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예, 민간끼리는 먼저 만나자고 했죠. 네. 반도체 업체들끼리.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상은 아니고 고위급이 만나가지고 정확한 얘기들을 해주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오래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중국에는 이제 SMIC, 화학반도체 이런 애들이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딱 뭐랄까요 선을 그어서 너무 큰 기술력을 요하지 않고 대신 지금 공급이 너무 필요한 거는 너네가 좀 해볼래? 예. 그 대신에 이제 너희가 우리가 요구하는 건 너네 좀 들어줘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씩 주고받을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전개가 안 되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만날 때 요 날짜 잡을 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만나서 좀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야. 네. 그런데 그
그때 이후에 만나는 날 사이에 뭔가 일이 틀어진 거지. 뭐 뇌피셜은 뭐 우리가 돌려본들 무슨 소리 짚을 만한 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말레스카 회담 뭐 직전에 뭔가 서로 사이 나빠질 만한 발언을 이쪽이나 저쪽이나. 근데 사실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긴 했습니다. 네. 그때 뉴스플로우도 뭐 굉장히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다만 계속해서 신장 위그르 인권 관련된 문제는 계속 있긴 했었고요. 그리고 뭐 양안 관계 대만 그리고 홍콩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 자치구에 대한 뭐 그 인정을 해주는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긴 했는데 그건 늘상 있었던 거여서 굉장히 새로웠던 건 아니었어요. 미국이 얻으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는 오히려 아 미국이 저거 얻으려고 그러는구나 무역 수지 적자 좀 줄이려고 하고 돈 벌려고 그러는구나 그럴 수 있지 뚜렷했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무슨 그 저 서쪽 민족들 왜 탄압하니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옳은 소리 하는데 저게 저렇게 해서 얻을 실리가 뭐지 하는 게 잘 안 잡혀요 뭘 원하는 겁니까? 저도 사실은 바이든 정부의 목표는 뭘까 트럼프랑 비교해서 많이 보는데 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꾸준히 1대1로에 대한 견제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1대1로가 사실 신장 위구르랑 연결이 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대라고 해서 그 육로를 타고 가는 게 신장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대륙이 연결이 되는 거라 이쪽에 대한 뭔가 견제를 계속 해야 된다. 물론 인권 이슈도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이 그런 프레임 안에 같이 갇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서운 게 사실 에너지 수송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런 그 상호 간의 교류가 바이든 같은 경우에 동맹국들을 계속 가지고 가서 중국을 압박을 하려고 하잖아요. 중국이 사실 1대1로라는 게 거대한 동맹국들을 만들어가겠다는 네, 전략인 거라 그런 것들을 견제하는 이제 첫 번째 작은 스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도 정확히는 드러나지 않고 미국과 중국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미중 갈등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데 네. 미중 간에 지금 이제 허니문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 허니문은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사실 지난 1년간은 나쁘지 않죠 크게 싸우지 않았으니까 트럼프가 네. 너무 바빴어. 그렇죠. 서로 뭐 코로나 때, 때문에 정신없고 선거 때문에 트럼프가 선거 때문에 바빠서 네. 그렇죠. 둘이 싸울 시간이 없었어. 네. 네. 각자 뭐 자국 뭐 간에 관련된 일을 챙기느라 정신이 네.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마무리되고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간을 좀 보는 그런 네. 구간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장에는 좀 영향을 아무래도 줄 수는 있을 것 같고 앞에 이슈들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을 수 있겠다. 진행되는 거를 전개되는 걸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앞으로 사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습니다. 네, 네, 미중 네. 관계는 앞으로 조금 더 저희가 좀 더 촘촘하게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네. 지금 했던 거는 뭐 어제도 나왔지만 H&M이 그 물론 EU도 최근에는 인권 탄압 관련된 문제에서 같이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H&M이 신장에서 나오는 이제 면화를 수입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도 불매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좀 나오게 되면 시장에는 출렁출렁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좀 이거는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관련되어 있는 고위급 인사가 신장 위구르나 이런 쪽에 좀 연관이 되어 있다,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인권 탄압에 미국에는 자산을 동결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네. 이런 게 지금은 그냥 개인 단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확장해서 기업 단으로 할 수도 있겠다. 중국 기업 대상으로 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앞으로는 조금 더 확장되는 국면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미중 간의 갈등은 아... 뭐 중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네. 네. 뭐 그건 앞으로 그럼 미중 간의 갈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트럼프처럼 관세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기존 관세를 계속 유지는 할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또 모르는 거라 조금 이거는 좀 한 발자국 가면서 확인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저는 이제 바람직한 긍정적인 사인 하나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한번 쏴봐라. 중국 이제 중국이 이제 살짝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나한테 직접 뭔가 미국이 어떻게 하는 거를 보기는 좀 겁나고 북한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면서 간을 보는 거죠.
북한이 뭘 하면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보면서 아, 요렇게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전략을 지금 중국이 짠 걸로 봐서 아, 중국이 지금 어쨌든 뭔가를 막 하고 싶구나 미국과. 그런 저희 인사이트를 여러분께 공개해 드린 겁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은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투자 전략은 이제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봐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 광고? 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진짜 중요한 투자 전략은 예, 말씀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고 이 매매 타이밍 잡기 어려우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T레이더 신호를 켜보세요. T레이더의 햇빛 안개 신호를 켜는 순간 주가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햇빛 구간에선 사고, 안개 구간에선 팔고. 심플하지만 당신의 투자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줄 강력한 시스템. 국내는 물론 미국, 중국, 홍콩, 그리고 대만까지. 햇빛 안개 신호, 유한타증권 T레이더 앱에서 확인해보세요. 로보 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어,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많이 커. 이제 많이 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많이 커. 네, 이제 중국의 세 가지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돼. 체크 포인트. 그렇죠. 그 세 가지 했죠. 뭐였죠? 우리 금리. 금리, 미국의 금리 변동성. 네, 그다음에 양회 실망감. 네, 그 이제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미중 갈등. 세 개 충분히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이해는 됐는데, 야 이건 괜찮아라고 할 만한 거는 특별히 없네요. 그러니까 금리 변동성 정도가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으니 괜찮다는 거지. 뭐 양회 실망감도.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 미국과 중국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것 같고. 아니죠.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볼 건 푹 아니었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긍정의 희망을 또 축포를 쏴야죠. 아주 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 그런 데서 우리가 또 희망으로 한번 돌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앞으로 투자 전략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아주 분위기 좋지 않으면 주가가 계속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디레버리징이라는 게 사실은 중국 시장에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2017년.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사실 빠르게 올랐다가 빠르게 꺼졌기 때문에 조금은 한 발자국 뒤에서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살펴볼 때 펀더멘탈이 어떤지 지금 수급 상황이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히 봐야 되는데 일단 펀더멘탈은 좋죠. 펀더멘탈은 좋고 근데 금리는 사실 올라가긴 하는데 어떤 강도로 갈 건지에 대한 불안감들이 시장에 있는 거고 멀티플이 빨리 달렸던 건 맞고 성장주 위주로 이게 2017년도 좀 유사했습니다. 2017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레버리징 하던 상황이었고 그때도 바로 직전에 지금은 직전에 코로나가 있었지만 그때는 공급 과잉 때문에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미니 외환위기도 있고 해서 막 경기가 출렁출렁거리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디레버리징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정말 좀 이게 우연히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1분기 말 정도 딱 요쯤 때 시장이 그때도 한 7에서 8% 조정이 나옵니다. 디레버리징 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좀 놀라고 그때 5대 공급 과잉 산업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철강, 석탄, 화학 이런 쪽 이제 통폐합하고 이런 걸 하면서 시장이 슬슬 정부가 정말 하네. 그리고 정말 경기가 기초 체력이 좋아지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사실상 3000까지 3200에서 3000까지 빠졌다가 네. 오히려 그 이후로는 한 조정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부터 계속 우상향하기 시작해서 거의 그 다음에 이듬해 1월까지 3500까지 올랐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포스코 이런 쪽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때는 장이 흐름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랑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는 직전에 했던 그 이슈들이 코로나만큼은 아니었어요.
그 정도의 충격이. 그렇기 때문에 돈을 푸는 것도 코로나만큼 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 돈이 더 많이 풀려 있다. 그걸 거꾸로 말하면 돈을 조금 더 회수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 성장주가 훨씬 많이 달렸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좀 소화해야 될 만한 포지션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단기로는 한 달 정도, 그래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조금 더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단기로는 좀 변동성이 여전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 시장이 디레버리징을 한다고 하고 나서 이거를 확인하거든요. 얼마큼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요 단기로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전히 경기가 올라갈 때 좋은 쪽. 그래서 시크리컬, 경기 민감주, 그리고 중국에요? 금융. 아니면 중국에? 네. 예. 그리고 금융.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도 요즘에 좀 유사한 트렌드인데 중국이 바로 직전에 지금 연휴가 두 개가 있습니다. 4월 달에 청명절이 있고요. 4월 3일부터 5일까지 연휴가 있고 5월 달에 노동절이 있습니다. 네. 5월 1일부터 5일까지.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항공이나 호텔주 사실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카지노 이런 쪽도 주가가 좋거든요. 네. 사실 지금 시장이 되게 불안하고 금리라는 건 유동성, 수급이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멀티플보다는 어닝이 정말 명확하게 나올 쪽, 이런 네. 쪽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카테고리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나 단기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연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쪽을 지금 보시기에는 오히려 틈새 전략으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시클리컬이나 뭐 경기민감주 이런 친구들이 네. 이게 제 편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주가가 막 쫙쫙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술주들 막 올라가는 것처럼 네. 그렇게 막 쫙쫙까지는 않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네. 올해 중국의 화학주가 40%까지 갔었습니다. 수익률이 올해 사실 몇 달 안 됐지만 아 3개월 사이에 네 그러다가 사실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지만은 그래요? 최근에 중국 시크리컬들이 성장주처럼 달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주가를 보시면 깜짝 이미 달렸으면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못 달리겠죠, 아닌가? 앞으로는 어떤 업종이라고 하셨죠? 맞아요. 한 달에서 제가 말씀드린 변동성 커지는 구간에는 이런 쪽이 안전할 것 같고 저는 사실 하반기에는 다시 성장주로 모멘텀에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반기엔 성장주. 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 그로스 자체가 둔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긴축이나 이런 우려가 미국 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소화를 좀 해내는 단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반기로는 다시 구조적 성장주로 저희가 보고 있는 재생에너지나 그다음에 이제 5G 이런 쪽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내수 소비 관련되어 있는 지금 요새는 백주나 이런 쪽이 좋지 않은데 이런 쪽을 다시 한번 모멘텀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전기차도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반기에? 네. 단기적으로는 무슨 업종이라고 하셨죠? 지금 잘 좀 들으세요. 경기 민감, 금융, 오프라인 서비스. 경기 민감이면 얘들 뭐예요? 그러니까 업종으로. 시크릿. 왜 민감한 애들이 있잖아요. 화학, 철강, 석탄, 화학 이런 쪽. 철강, 석탄, 화학. 네. 철석화. 단기적으로는 좋다. 단기적으로 한다, 이쪽이 한다. 네 그리고 감산 이슈가 있어서 사실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감산을 한다고 하면 사실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네. 감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형 기업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고 요거가 또 같이 맞물리는 게 저탄소 발전 전략을 한다고 하고 철강을 이제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철강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탄소에 대한 그 세금이나 이제 엑스트라 피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무 여건이 더 좋고 캐시플로우가 좋은 쪽이 사실상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강주 중에서도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사실 상위권 기업일 거고 그래서 사실 네. 뭐 예를 들어서 1등부터 뭐 5등까지 살아남고 6등부터 뭐 20등까지 없어진다고 치면 네. 집중도가 더 높아지는 게 또 중국 정부의 목표예요. 네. 앞으로 상위 5개, 10개 기업의 마켓 쉐어를 더 늘리는 게 목표거든요. 네.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땐 단기로 사실은 중장기 트렌드는 절대 이쪽은 아니지만 단기로는 대형 기업들 철강 이런 기업들이 네. 좋을 수 있다. 실제로 그런 로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300만 원 들고 이제 갑니다 제가. 철강 석탄 화학 100만 원씩 나눠 사요. 그리고 5월에 이제 싹 팔아버립니다. 한 달 싹 먹고 그리고 이제 5G 성장주 등으로 불린 돈 2천만 원을 막 또 투자합니다.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누가 웃는 소리를 내었어? 네 그렇게 간다. 이 전략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 4월 말 정도 되면 잘하셨습니다. 네. 아, 바로 그 반응 감사합니다. 아니요. 네. 시점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거를 사는 것보다 네. 파는 시점이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거의 잠시 광고 드는 듯한 그 느낌. 네, 고맙습니다. 파는 시점이 더 중요한 거라 네. 만약에 그런 쪽을 제가 단기로 좋게 봐서 사신다고 하시면 파는 시점은 4월 말 정도나 5월 초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라고 해서 딱 6월 요이 땅 이게 아니라 이거를 반영하는 건 시장은 조금 더 빨리 반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4월 말 정도부터 해서 저는 구조적 성장주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쪽은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장 경기 민감주가 좋은 이유는 뭐예요? 석탄 철강 화학이 좋은 요맘때 이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은 철강 석탄 화학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예. 이런 기업들은 100% 가격이 올라가면 어닝이 따라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그 로직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런 기업들은 탑라인 그로스가 잘 나오진 않아요. 매출의 성장률이 잘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마진이 얼만큼 이제 순이익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건데 경기가 개선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마진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순이익단에서 올라가는 그림이 더 명확해지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가 디레버리징하고 하는데도 괜찮아요? 디레버리징 하는 거에 카테고리에 있는데 대신에 모든 기업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상위권에 있는 거. 그렇죠. 1, 2등. 네, 1, 2등. 예, 네, 3, 4등도 필요 없어요. 1, 2등. 상위권 1, 2등에 네. 시클리컬로. 아시겠죠? 단기적입니다. 이거 단기적으로? 단기 전략이에요, 형님. 그 막 그냥 묻어둘 게 아닙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렇게 갔다가 하반기부터는 기술주나 성장주 쪽으로 전기차 이쪽 알겠어요. 배터리 뭐 이런 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가끔 인사이트 있는 분 나오시면 저 이런 질문 드리는데 중국 정부의 고민은 뭐예요? 그러니까 시진핑한테 소원 한 가지 들어줄게. 그러면 네. 뭘 좀 어떻게 영생이죠? 영생. 네? 영생. 영생? 그거 아니겠어요? 소원 하나 들어줄게. 영생이지. 아니, 그러면 드래곤볼이 딱 이제 나와가지고 그런 거죠. 그런 거 말고 네.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어디 TV 프로그램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가 제일 고민이에요? 그랬더니 아, 다 좋은데 부동산은 진짜 고민이야. 이제 이런 얘기 하셨어요? 비슷하게 넌 뭐가 고민이냐 시진핑 그러면 뭘까요? 디레버리징 좀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걸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부동산 말씀을 딱 드리려고 했었어요. 부동산이 중국한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중국이 지금 사실 내수를 계속 일으키겠다고 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모든 나라가 특히 중국도 양극화가 되게 심해졌어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부동산을 사실은 베이스로 해서 양극화가 되게 심해졌는데 제가 마침 사실 준비한 차트가 있어서 요거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통했어. 차트 7번을 보시면 돼요. 7번, 7번 차트 보겠습니다. 6번부터 먼저 보실게요. 6번, 7번 두 개인데 6번을 보시면 이게 사실은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하나는 주택 가격이고 증가하는 거 하나는 주거비예요. 이게 무슨 차이지? 보실 수가 있는데 임대료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주거비는. 그러니까 요거 차트로 해서 중국의 세대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걸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중국 소비를 이끌어가는 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 80, 90, 00 젊은 사람들이 저축률이 낮고 소비를 많이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50대 이상 분들은 사실 저축률이 높아요. 근데 이분들은 주택을 대부분 소유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이분들이 민감한데 보시면은 주거비가 월등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월세로 사실상 그 주거를 해결을 하기 때문에 예. 월세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관리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중국 정부가 백날 뭐 보조금 준다 뭐 한다 해도 이게 그냥 상쇄되는 효과만 나타나는 거죠. 집이 모자라요? 왜 집값이 중국에서는 오르고 주거비가 올라요? 사실 중국도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기는 있고요. 그리고 중국도 너도 나도 수도권에 살고 싶은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상해 뭐 네, 국경 상해 이런 쪽 그래서 지으면 되잖아요. 지으면 되잖아요. 짓는다고 그게 다 됩니까? 짓는데 그 짓는다라는 사이클도 사실은 짓다 요인 딱 바로 내일 되는 게 아니라 3년은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이게 공급 자체도 사실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는 컨트롤을 해가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공급을 또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럼 한 2, 3년 전에 뭔가 집을 잘 안 짓는 분위기였다는 뜻인데요, 그죠? 지금 공급이 약하다는 짓는 것도 뭐 저 폐허처럼 이렇게 유령 도시된데도 많더만요, 중국에. 그런데 생각보다 중국의 공실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낮았어요? 네. 집 모자라니까 집값 오르니까 그럴 것 같긴 하죠. 또 다 네, 많이 낮아졌고 네. 그리고 사실 중국 그 일선 도시라고 얘기하는 쪽도 사람이 몰리는 쪽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쪽 위주로 사람이 몰리니까 네네.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지어도 대응이 안 된다.
왜냐하면 선호하는 지역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똑같아 우리나라나. 네 비슷한 네. 로직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세대 간 격차가 굉장히 벌어졌다 이거를 네. 아까 차트로 말씀드렸고 네.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7번 차트인데 이거는 이제 X축 같은 경우에는 PIR이라고 해서 Price to Income Ratio라고 해서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주택 가격 네. 이게 뭐 15배다 이렇다고 하면은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해서 이 지역에서 15년 동안 돈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Y축 같은 경우에는 31개 성시 기준으로 주택 가격 평균을 그냥 그린 거예요. 보시면은 첫 번째 차트는 2017년 기준으로 스냅샷을 그린 거고 연말 기준으로 예. 두 번째 거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해 말은 조금 더 보시기 편하라고 이게 스케일 범위에 훨씬 위에 있는 거는 벗어나 있는데 예. 이걸 밑으로 당겨놨어요. 아니면 밑에 이제 밑에 있는 비수도권 애들이 안 보여가지고 점이 너무 촘촘해서. 네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딱 비교해서 보시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진 거예요. 아, 지역 간에. 이게 훨씬 더 많이 벌어진 건 제가 조금 좁혀 보여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데는 아주 다닥다닥 더 붙어 있게 맞아요. 지금 된 거고 상해 북경 천진 절강 광동 요 정도는 약간 좀 위로 갔고. 더 위로 간 거죠. 네. 지금 왼쪽이 2017년입니까? 네 맞습니다. 왼쪽이 2017년. 오른쪽이 네. 2020년. 네. 그런데 왼쪽에 2017년이 오히려 PIR 수치는 높네요. 이게 그 가격이랑 인컴이랑 그 자처분 소득이랑 이런 게 좀 변화하면서 네. 좀 네, 변화하는 수치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2017년에는 15년, 16년 모아야 북경 집을 샀는데 네. 지금은 13년만 모으면 되네요. 평균 주택 가격도 내려갔고. 주택 가격보다는 이제 소득이 좀 올라간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택 가격은 올라갔죠. 평균 주택 가격 Y축도 보면 네, 아니죠. 이건 이제 땡겨왔다 그러셨잖아. 여기 가격 써 있잖아요. 3,600만 위안. 아니 여기 여기 1.8, 1.6, 네. 1.4 이잖아요. 이거는 2.5. 그러니까 그게 오른쪽으로 더 벗어나 있는 건데 땡겨 오셨다고 이분이 그림을 점이 훨씬 더 벗어나 있는데 저 위에 있는데 네, 저 몇 위에 번을 있는 얘기를 합니까? 밑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뭉텅이로 돼서 안 보입니다. 안 그러면. 보이니까 땡겨 왔잖아, 형님. 네. 네. 그래서 가격도 편하라고. 올라갔고 대신 PIR은 그렇게만 낮아졌는데 네. 네. 가처분소득이 그동안 빨리 소득이 올랐다. 네. 네. 그래서 양극화 굉장히 좀 심해졌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화를 내요 왜? 화가 안 납니까 지금? 우리 지금 2만 7천 분이 이거 듣고 계신데 3.6배. 그래서 지금 사실 세대 간의 격차도 벌어졌고 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시진핑이 이제 수장이니까 네. 고민이 많죠. 지역 간의 격차도 이렇게 벌어지고 네. 중산층이 늘어나야 사실은 내수 진작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거 자체가 지금 많이 어그러진 거죠. 어그러졌습니다. 아, 네. 북경사회는 올랐구나. 네. 아 여기 떨어진 데들이 심각하네요 이게. 네, 그래서 주택 가격을 지역별로 해서 이제 그로스를 그려보면 네. 일선 도시라고 하는 핵심 도시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이렇게 밑으로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의 오수라고 하잖아요. 평균은 네네네. 플랫해 보이는데 사실 그 괴리는 되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거죠. 흑룡강이 싸네요. 흑룡강. 네. 뭐 조금 뭐 메인 북경상해랑은 떨어져 있는 쪽이기 때문에 네. 흑룡강 쪽이 약간 그쪽 아닙니까? 우리 저 우리나라에서 좀 가까운 쪽? 북한 쪽이랑 가깝죠. 네. 흑룡강.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가끔 우리나라에서 돈도 받으러 오고 그러잖아. 이 동네 사신 분들이. 예, 우리 예전엔 여기 우리 땅이었습니다. 돈 받으러 왔는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니? 뭐 이런. 자, 하여튼 뭐 오늘 이런 저런 그래서 얘기까지. 이거 디레버러징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지금 때문에, 가장 잡고 싶고,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리스크로 말씀 못 드린 부분이 또 부동산인 건데. 네. 부동산 가격이 저는 사실은 중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꽤 많이 했어요. 지난해 연말부터 모기지 금리도 올리고 일부 지역은 대출도 규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효과를 저는 나타낼 거라고 보지만 혹시나 하반기에 네. 모든 걸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일선 도시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면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림은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강도가 기울기가 굉장히 위로 솟아서 가면 네. 그러면 좀 저는 기준금리 가능성이 이건 있을 수 있겠다. 네, 요거는 그래서 주시해서 보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문제도 주의깊게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마 중국 관련된 뭐 네. 증시라든지 경제 또 부동산 이 이야기는 뭐 다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뛰어난 우리 KB증권의 네. 박수현 수석 연구원님이 있으셨기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현재 상황을 보니까 네. 한 40대 후반의 우리나라 직장인 남성들의 건강검진 결과
정도는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될 거는 아닌데 네. 아, 여기저기 좀 문제가 없지는 않네. 좀 뭐 손 좀 봐야 되겠네. 그런 느낌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용종 좀 제거해드려요? 이렇게 나오면 그냥 뗄게요. 이렇게. 네. 네. 그러네요. 자, 하여튼 우리 박수현 수석연구원님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에도 또 중국에 무슨 일 생기면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